러시아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신 에바 씨가 추천하신 느린 여행지입니다. 과연 어딘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러시아 이르쿠츠크. 네.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파리라고도 불린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에서 그 직항으로 4시간 정도 걸려요.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그런 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옛날에 귀족들이 이제 문화 유럽의 문화 유산을 이식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유럽풍의 건물들도 많고 그리고 또 도보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린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린라인만 따라가면 그 명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올레길 같은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 사실 제일 큰 명소들도 볼 수 있고. 쉽네요. 러시아 건축물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근데 익숙해요. 보통 테트리스에서 다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보니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르쿠츠크가 사실은 바이칼 호수 얘기는 맞아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도요. 걸어서 막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네. 갔다 온 것 같아, 느낌이.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다 갔다 온 거 같고. 안 가보셨어요? 이번 저도 바이칼은 아직 못 가봤는데 항상 말만 듣는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한 호수라고 해서 사실 여기는 겨울에 가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냥 여름에 가도 그러니까 녹았을 때는 그 안에가 다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고요. 겨울에는 다 얼어서 그 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약간 얼음이 이렇게 안에서 깨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대요.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두꺼워서 어쨌든 얼어가지고 약간 엘사 느낌? 엘사 체험? 네. 수심이 1600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이제 길이가 한 636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6km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무슨 태평양이나 대서양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비행기에서 타고 갈 때 항상 겨울에는 그런 말을 한대요. 오늘도 바이칼에서는 날씨가 좋습니다. 영하 25도 정도 되고요. 막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바람 많이 안 불고 이게 맞아요. 춥긴 한데 체감 온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굉장히 겨울에도 가도 아마 춥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껴입으면 되지 않을까. 자, 색다른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러시아의 이르크츠크. 네. 자, 겨울 여행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숙당원.